이제 나쁘지 않은가? 손실된 프레임이자고 생겨가지고. 원래 정상적인 방송이면은 방송 상태가 나쁘더라도 손실된 프레임은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 경험상 그래요. 400은 적자네.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잠깐만요. 바다가 병력이 많네. 저 잡을 수 있나 저리가? 못 잡을 것 같은데. 여기 한번 세이브해보죠. 초반 턱 낭비가 좀 심하네. 망했습니까? 아, 저기도 한 군데가 있었네. 자, 프레타닉 군도를 먼저 통일했고요. 뭐 잘 됐지 뭐. 속주에 칙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공질서를 6이나 올리네요. 바보도 저건 뭐 하는 거야? 돈 생겼다. 해바다는 지금 반란 터지기 직전이죠, 그죠? 저희들은 본토로 돌아가지고 얘들은 엘바다에 들어갑니다. 어차피 문화권이 같아서 그렇게 크게 막 문제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턴 낭비가 좀 심하긴 한데 이거는 뭐 초반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브리타니아만 통일하면 아마 그 훨씬 쉬워질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 에브단이 멸망시켰고요. 저 새끼들이 그 나중에 결국에는 누굽니까? 그 아테라 도타로에서 서로마를 이제 저기 에일의 섬에서 괴롭히는 못된 새끼들이 되죠. 쟤들은 또 어떻게 잡노? 자, 이렇게 치료해주고. We believe that cooperation rather than hostility would serve us both well in the trying days.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하고도 전쟁 중이고, 아마도 폼페이우스하고도 전쟁 중이겠죠? 자, 이렇게 주둔은 합시다. 다행히 이제 정의 검사대가 티어가 높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상위 병종이니까 자선 효율은 되게 잘 나오는데 뽑거나 그런 게 너무 힘든다. 보다 낮은 장병대하고 만약에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치면 보다 낮은 장병대는 어디서든 그냥 신전 하나만 지어주면은 만들 수 있는 애들이고 얘들은 3단계까지 올려야 되니까 힘드네요. 다이가 망했어요? 브레이드는 포위하고요. 자, 머리도는 점령 있고 이제 흑자입니다. 흑자 얘들 고향에서 오겠네.
This is a great day. 톰론이만 남았네. 얘들은 스타니크 쪽으로 올라왔네. 사고 칠 것 같은데 스타니크에는 아마 주입 영역이 있겠죠. 그죠? 막을 수는 있을 겁니다. 막을 수 있어도 일단 네, 요거는 보험이다. 보험. 스타니크 공격했는데 우리가 우세하죠. 꽉 차 있었으면 못 막겠다. 잡았고 얘들은 세율로 전환하고 넘기고요. 자, 둠논이 칩니다. 저것만 넣어도 그냥 이기네.
동문이 점령하고 멸망시켰고요. 저희 대륙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마르코만니가 게르마니아를 통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건 그냥 땅 짓고 헤엄치는 수준이네. 루리오바나 쪽으로 넘어가고요. 얘도 바로 넘어가야죠, 그죠? 저 양반 내가 러시아 못한다니까 계속 러시아를 얘기하네. I cannot use Russian. And I cannot understand the Russian. So please use English or translator or Korean. 갈리아는 원래 비투스하고 싸우고 있구나. 이루리오바나를 점령했습니다. 빌가이 쪽하고는 전쟁은 아니고 이게 동방처럼 그냥 그런 동방 같은 속국이었으면은 그냥 이제 우리가 하나를 공격하면 다 이제 전쟁 상태가 될 텐데 서방이 속국 개념이라 가지고 굉장히 편해요. 다른 나라들이 다 전쟁 상태가 되진 않거든요. 외교 페널티야 받겠지. 이야기 나오자마자 전쟁이네. 쟤들은 네메 카툼 쪽으로 올라가지고 얘들은 이루리오바나 쪽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그죠? 워낙 그 정예 건명대가 세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얘들하고 전쟁이 아니더라도 한번 족쳐야 될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먼저 또 공격해 주시니까 뭐. 자, 네메카툼입니다. 자, 얘를 빼주고 당연히 하나 전멸당할 때마다 가슴이 쓰린다. 가슴이 쓰려. 트레베르 룸으로는 마르코마니가 들어왔네요. We will gladly listen to your offers, but do not... 프리지는 Are you brave or foolish or just mad? Well, speak. 블록이는 얘들이 멸망시킨 모양인데. 자, 이스카이 군대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얘들은 그냥 보급용이에요. 네메 카툼이 있는 병력은 바베이 공격하고 바베이 점령했고 자 얘는 유리오 바나로 들어가주고 얘 이제 고자지. 더 이상 거점도 없네. 자, 턴 넘기고. 얘도 적자는 아니네요. 아직까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배선 티어도 마를 코만디아 먹었대. 나는 게르바니아를 통일하는 걸 최우선으로 둔데 AI는 그냥 갈리아로 들어버리네. 그 AI 게르마니아족들은 그 AI 게르만족들은 아마 사이가 좋을 테니까 저렇게 가능하죠. 저는 사람이라서 별로 제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불가능하고. 마르코만니. 에? 뭐야 이거? 전염병이네? 이씨. 아이 정말 무슨 멍청한 이벤트야. 절대 얘는 이루리오 바나에 체류하고 좀 잘못하긴 했네.
병영을 곳곳에 지어줘야 될 텐데 병영 지을 돈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쟤는 저거 한 턴 이동 거리가 안 되네요. 그렇네. 플랫폼 정도는 함락시키겠죠? 아무도 없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있네. 아무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승리목표가 뭐지? 약탈하는 거 있죠? 35개. 저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우리 지난일로 할 때 괜히로 정작 이제 세계정복은 해놓고 엔딩은 못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내가 문화승리로 봤었나? 질병은 끝났고요. 캐나 보면 3단계 병영이 있었네. 저 쓰면 되겠죠, 그죠? I'm sure you have many pleasantries for me, but welcome, I suppose. 벨가이는 뭐지? Come, come. 쟤들은 거점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다비아누스가 비브락테에 주둔해 있군요. 프리지 쪽 전선은 줄이는 게 좋은데 우리가 지금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데. 자, 일단 세금 좀 올려줍시다. 암살이 자꾸 일어나네요. 이루디오바나 에칼리아 항군단이 출현했고
저까지 못 가주죠, 그죠? 군대가 없으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 영상 끝이죠?